네,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. 이 경우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자체가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사 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퇴사 후에 신고해서 고용노동청에 시정 권고를 받아내거나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관련 자료들을 모아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